몸은 비록 주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건 여덟 번째 시간 선정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는 마음의 짐이 아닌가 하는데 욕심을 없애면 늘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욕망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선희 불자님에 대한 스님의 답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희 법은님께 설령 법은님께서 잘 몰라서 대전 지사장을 맡고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기에 함께 움직이거나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겠는지요. 법은님은 비록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욕심에 대한 죄는 있다는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신심도 두터우시고 장한 어머니상도 여러 번 타실 정도로 훌륭하시고 천사 같으신 올케 언니가 형벌과 같은 암 투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전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나와 가족에게 훌륭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훌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 만인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일화도 있답니다. 원인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지요. 내가 옳은 것이 남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고 역시 내가 나쁜 것이 남에게도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는 시각이나 관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며 자신의 바른 생각이 남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입히거나 틀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게니 함부로 분별할 수는 없는 게지요.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 또한 현세의 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일찍 병원에 가지 않은 원인이 많았던 게지 무작정 전생의 업보로 돌려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이것저것 적지 않은 걱정과 염려로 현실의 생활이 더욱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찾는 일일 겁니다. 회사의 회장이 서울로 송치되는지 아닌지 다른 지사장들의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건의 재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남편과 자식, 언니들의 일들이 염려되고 걱정되시겠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선희 법은님의 마음이 이선희 법은님의 마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올케 언니가 다니신다는 절의 주지 스님과는 함께 미국에 다녀온 인연이 있는 분으로서 여러모로 훌륭하시고 본승 역시 무척이나 존경하고 계신 분이랍니다. 반가움 드리며 하루빨리 자신을 찾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 드린답니다. 석일봉 합장.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선희 불자님의 애절한 사연과 스님의 덕 높으신 답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엊그제 스님께서 불교학 개론 시간에 가르쳐 주셨던 내용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삶의 숨결에서
우리네 인생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고 거기에는 힘겨움이 있다. 혹여 인생을 쉽게 살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은 결코 쉽게 살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항상 반복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성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심산유국에 홀로 빈 백값도 아니다. 또한 부처님께 매달려 빌고 애원을 한다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안에 핀 노력의 열매이다.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노력은 기적을 낳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리라.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깨달음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제 8회차 선정에 있습니다. 행복하세요.